그러면 이 3개가 되고요. 신호를 주면 6개가 됩니다.
보세요. 타이밍 있잖아요. 지금 박수로 봐야 되는 거라서. 아, 끝까지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길어지면 기억이 30초 전 들어갑니다. 하나가 있어요. 네. 아, 아직 아니에요. 네 개가 있고요. 네. 조용히 해라. 10번을 주면 3개가 되고요. 10번을 주면 6개가 됩니다.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으세요. 바보로 하나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모르셨어요? 아니, 그림 사시면 돼요, 집에 가서. 6세 이하 마술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아, 손주 좀 보여주세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 되게. 이렇게 6개. 네. 아, 간단하죠. 뭐, 다 이런 거예요, 마술이. 뭐. 시작할 때 이렇게 두고 시작하시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이렇게 신호등에서 가리면 세 개, 여섯 개, 하나, 넷, 셋, 여섯, 하나, 넷, 셋, 여섯.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섯 개가 됐으니까 딱 하는 순간 우리 친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손 펴봐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 손으로 보여주시고 반대손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뒤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신호주면 진짜 여섯 개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아,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아, 입맛에 마술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 꿈 마술사인 친구 있어요? 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어, 눈치 보지 말고 나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어, 손,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네요. 오, 친구도 있어요. 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들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마술사로 만들어서 마술을 같이 해볼 거예요. 어, 요즘 얘는 마술사 직업 체험, 진짜 직업 체험. 해보세요, 손. 어, 잠깐만, 아까 없었는데, 그거. 이렇게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아, 다시 펴주면 우리 높이 끝나니까, 손 높이 딱 들고, 귀에 딱 붙여가지고, 귀에 딱 붙여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 손 높이 딱 들고, 귀에 딱 붙여서, 저 자신 있는 친구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네. 손 내려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그때 드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 둘까지 밖에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아, 다 빨라요, 다 빨라.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드릴게요. 눈을 제일 크게 뜨시고 시켜줄게요. 눈을 크게, 눈을 크게. 눈, 아니, 손 높이 들고, 높이 들고, 눈을 크게! 눈을 크게! 눈을 진짜 크게! 눈 크게 떠야지! 아, 생각보다 눈 크지 뭐, 그래. 눈 크게 뜨고, 좋습니다. 손 높이 들고. 자, 잠깐만. 장난 아니다. 눈 빠지겠다. 저, 나가면 잘할 수 있어요. 이건 반말이잖아. 네,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오, 감사해요. 앞으로 오시겠어요. 눈 박수 주세요. 가자! 자, 자, 앞으로 보고. 자, 차렷! 오케이. 음악이 나오니까 댄스! 춤! 춤! 댄스! 댄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에요? 3학년이야. 우와, 동안이네. 이름이 뭐예요? 한솔희요. 솔희? 솔희. 솔희. 네. 맞아? 네. 어, 맞네. 그러면 3학년, 마술 좋아해요? 생각하면 안 돼. 조용히 해. 마술 좋아해요. 네? 좋았네요. 네. 마술사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이건? 앞뒤가 맞잖아 지금. 마술 믿어요? 네. 어, 그래요? 조용히 해. 네. 날 긴장 안 줘요.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 아, 했어요? 군대 갔다 왔어, 군대?
아, 목사님은 나중에 갈 거예요. 나 솔직히 지금도 마술 한번 해볼 건데 마술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소희야, 뒤에 한번 앞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 앞이요. 자리 한번 앞으로 보고 눈 크게 뜨고 자, 한번 기다리세요. 자, 마우스가 들려면 예쁜 옷 입고 줘야겠죠. 자, 가만히 있어라. 살짝 떠야겠네. 진짜 안 먹고 싶겠습니다. 자, 이쁘다고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박수 한번 마음을 보자. 네. 아, 마음 살았다. 네. 많이 하라고. 아, 우리 친구들 입고 싶어요? 아, 이거 다이소만 파니까 사시면 됩니다. 네. 하나 마세요. 또 마술사 그다음 중요한 건 마술 지팡이 있대요. 지팡이로 주문해서 이제 마술 잘할 수 있을까요? 알겠지? 자, 소리야, 이거 오른손에 잡고 이걸로 주문해 보자. 알겠지? 아, 두 개로 하면 마술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잡고 마술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좋아요. 아, 세 개로 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꽉 잡아서 또 틀면 안 돼. 그치? 아, 네 개로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아, 가서 잡아. 그렇죠. 좋아요. 소리 잘 들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해. 주문은 수리수리 마술이 아니고, 주문은 수리수리 마술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팡이 다섯 개 전부 다 흔들어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잘한다. 이거 피가 좀 있는데.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가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마술 해볼 건데 이건 연습이었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야, 잘 들어. 마술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첫 번째는 내가 마술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고 차렷. 눈 크게 뜨고 기다리세요. 이제 저를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때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좀 느낌 있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다행히 실 아니네. 자, 이제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자, 매일 손 쭉. 자, 던져. 따라해볼까? 하나, 둘, 셋.
유덕인데? 저기 하나 볼까요? 앞으로 보고. 응?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냥 오늘 마스크 해보니까 어때? 재밌지? 맞지? 마스크 쉽지? 별거 없지? 내가 다 했잖아. 소리가 보면 네, 동전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맞죠? 네. 와,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소리야, 이 동전이랑 그리고 이 모자랑 그리고 이 옷이랑 이거 선물로 주고 싶은 맥도 써야 되거든. 소리야, 아쉽잖아, 맞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소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있지? 생각만 해. 닌텐도? 다시 한번 들려줄게. 알았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잠깐만. 동물 좋아해? 동물? 좋아해? 고민이 많구나. 알겠어. 그러면 동물 동물 하나 만들어줄게. 아무 동물이나 생각해봐. 내가 마술을 활용하고 만들어줄게. 응. 생각했어? 뭐 했어요? 무슨 동물이에요? 얘기해주세요. 악어? 다시 한번 기회. 악어 또 사자. 너 스케일이 남다르구나. 저랑 악어랑 사자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사자가 더 좋아요? 그럼 나 사자 만들어주면 돼? 선물로? 아, 잘 봐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눌러뜨고 시켜주시면, 눌러뜨고 봉투에서 사전을 만들었으면 풍선이 들어왔어요. 만들어봐요. 선물이야. 괜찮아. 소리 연구 말고 어디가 자, 만들어줄게. 봐.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아, 불면 이게 막 어디가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막 소리 쳐주고 아니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면서. 100. 아, 뭐라든다. 알았어. 아, 잘 들어. 내가 지금 이걸로 만든 거야.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 잘 생각해봐. 논리 있게. 그치? 무슨 동물 좋아해? 아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무슨 동물 좋아해? 사자! 마지막으로 길 드니까 잘 들어. 무슨 동물 좋아해? 강아지요! 강아지 좋아하는 거야. 강아지 좋아해. 뒷자리까지 만들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완성이 됩니다. 우와, 안 들려. 여기 톡으로 알겠지? 그래. 아, 사자부터 그랬나? 사자, 사실은 얘 이름이 사자야. 이름이 사자인 강아지. 고양이 뭐 남이랑 똑같은 거야? 얘 줄자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러고 놀아. 서? 누구나? 신기해. 아, 나중에 내가 배고프면 밥 먹자. 밥 주시면 돼요. 그치, 알겠어? 잠깐만. 신기하네요. 지금 이게 아니라 지영이 두 마리로 바뀌었잖아. 지영이 두 마리 선물로 줄게, 봐봐. 아니야. 잠시 기다려. 잠깐만요. 제가 편안한 길을 들어와가지고 아까 풍선 하시는 분 가셨죠 집에? 빌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확인을 사진 남겨주세요. 자 지금 아래 넣어볼까요? 안 넣으면 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콕 불어줄게요.
잠깐만. 내가 풀어줄게. 엄청납니다. 큰일 난 줄 알았네.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기한 거 또 가짜. 네. 또 괜찮아요. 눈속임. 어째 속임수. 또 사기요. 고맙습니다. 네. 아, 좋아하고 재밌게 담아놓고 마치 사기라고 그러구나. 기분 더럽게 좋네요. 사실은 저도 우리 친구 나이 때는요, 마술 하면 에이 다 속임수고 눈속임이고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비밀을 알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진짜 어릴 때는 아마 마술을 믿었던 것 같아요. 마술사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만들어주고 진짜로 다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마술사가 되어보니까, 네, 뭐 그렇진 않지만, 마술이 저한테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마술이란 것은요, 이런 트릭을 이용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의 연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되는 마술이 있잖아요. 그쵸?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네, 그게 진짜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전 집에서 맨날 만들고 있겠죠. 부자라겠겠죠. 근데 그걸 생각처럼 보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은 그런 연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때로는 신기함도 주고 때로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마술사의 마술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올해로 한 20년 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는 올해로 마술을 시작한 지 22년 정도가 됐어요.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한 거죠. 네. 어릴 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든 공부를 안 했지만 마술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반대도 심했고 참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사실 다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마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계속 마술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랑하는 일 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마 진짜 마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마술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지 않을까? 저렇게 되면 신기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 그게 말이 돼? 에이, 이상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꾸준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엉뚱한 생각이 있던 마술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마술은 아니지만 제가 살짝 준비한 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손수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자, 네, 따갑게 들어갔죠? 맞죠? 손수건을 제 주먹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잘 넣어주고요. 진짜 신경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 때 만약에 신호를 주면 손수건이 사라지고 제 손에는 달걀이 나타나면 신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사라진 손수건을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이게 제 본격적 상상이었어요. 엉뚱한 상상. 좀 엉뚱하긴 하죠. 맞죠? 근데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과정이 있어요. 사실 그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시면서 마트에 들이시면 돼요. 우선 계란 한 판을 사시고요, 드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선 장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한 장 미리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한 판이 필요하냐면 한 판 중에 한 개를 성공하실 거니까요. 이렇게 뭔가 연습하시다가 딱 성공하는 거 있으면 이거를 딱 놔두시고 계란과 손수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방 또는 상자 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준비했던 마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손수건을 자연스럽게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계란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수건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예, 공부 잘 차신 후에 이렇게 계란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계란 속에 넣어주겠습니다. 합니다. 힘도 잘 하셔야 돼요. 탁 하는 순간 마술도 탁 끝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넣어주시고요. 신호를 주고 이렇게 계란 보이시고 사라진 손수건을 주머니에 꺼내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배우시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마술도 우리 사람들은요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실수는 방심했을 때 많이 하거든요. 계란이 됐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럴 때는 저희 다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후 부러지면 막힌다고 하신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신호를 주면 이 계란이 막히게 신기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이 계란이 진짜 계란이 되면 신기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술이란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할 실수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다 즐거우셨어요? 네. 무슨 40분이 다 돼갔어요. 너무 마술처럼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 40분 정도가 고생하네요. 진짜 저는 마술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커서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커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그런 친구 되길 바랄게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마술만 남았는데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도 뵙고 제가 그때 요만했었거든요.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마술은 마지막 마술입니다. 제가 행사를 다니면 가장 마지막에 마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바꿔준 마술입니다. 사실 마술 처음 시작할 때 노동산에 가셨어요. 그 어떤 마술사분께서 마술을 했는데 제가 딱 앞에 앉았거든요. 그때 만 원이나 티켓을 내고 보러 갔어요. 정말 많은 마술을 하는데 딱 기억이 없는 마술이 있었어요. 저는 마술 딱 비밀이 트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술을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마술을 하고 있고 항상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느꼈던 신기했던 마법 같았던 순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사 이관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술은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이강기 마술사는 제가 옛날 고등부사에 갈 때 제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마술사 되겠다고 마술할 로또가 있다고 교회에서도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너무 멋지게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네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술사님처럼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또 여러분 각자의 아마 주신 다른한테도 잘 쓰임받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공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원하고 바라고 또 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믿음 안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